있고 철욱인가? 네네. 철욱? 네, 철욱이요. 철욱 한 명 있어가지고. 너 오늘 승영아 가져온다며. 아, 저 근데 차에 일부러 첫 수업이라서 좀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. 그래? 차에는 있는데 지금 바로 빨리 가져와. 아, 그래요? 어. 철욱아 들어와. 네. 들어와 들어와. 네. 들어와 들어와. 네. 생각보다 좁지. 아니요 근데 그냥 그 항상 영상에 나오셨었을 때 그때 같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 크기가. 얘가 제대로 나올까? 유이치면? 세션아? 나올까 과연? 잘 나오고 있겠지? 아무튼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철욱. 네네. 그리고 나이는 22. 네.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도 내가 이걸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촬영되고 있겠지? 배터리가 없어. 아 정말요? 어. 근데 뭐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킴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든 굴러가지 않을까. 너가 가지고 있는 스네어가 뭐라고? 펄 레퍼런스 캐스트 스틸이요. 아, 드럼 창고에서 샀고? 네. 그러면은 얘가 줘봐. 네. 얘 튜닝이 안 돼 있어? 아 근데 제가 튜닝하는 법을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맞게 튜닝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예 튜닝하는 걸 배우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거네? 백패시요. 얼마 줬어? 그거 모르겠어요. 한 만, 아 2만 얼마 줬던 것 같은데. 처음 본다. 아 정말요? 응. 이거 그냥 책받침에다가 테두리에다가 검은색과 하나 더 덧대고. 이 고무는 왜 있는 거야? 그거 이렇게 잘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해가지고 네. 움직이게? 네. 근데 일단 한번 줘봐봐. 오케이. 내가 아키라고. 엄청 무거울 텐데? 이거 아마 한 손에 못 드셔. 이 쉘이 엄청 두꺼워. 네. 아 저도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네. 3mm 되는 것 같은데? 바로 들어가려나? 어, 바로 들어가네. 그래서 너는 이거 써보니까 어때?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스틸이니까 사운드적인 게 팍팍팍팍 이게 퍼지더라고요. 깡깡하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한번 쳐볼까? 소리 완전 마칭 스네어 같아. 네, 약간 그래서. 네가 지금 이거 완전 하이 튜닝을 한 것 같은데? 아 그래요? 일부러 이렇게 하이 튜닝을 한 거야? 네, 근데 이게 약간 되게 이렇게 피를 많이 저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는데 여기 밑에 왼쪽 세 개만 조금 더 높이 하거든요, 피치를요 제가. 근데 이제 피치를 완전 낮췄을 때, 그러니까 완전 좀 이상한 약간 스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? 뭔가 펄 센시톤 같은 그런 소리 있잖아요. 근데 펄 센시톤도 굉장히 괜찮은 스네어인데? 아 정말요? 그래서 그냥 되게 이렇게 텁텁거리는 사운드. 확실히 이걸 다니까 터치가 바운스가 중간에 약간 좀 손실이 되는 느낌이 들어. 네.
슬랙 클래치도 없니? 슬랙 클래치 하나 사. 돈 벌고 딴 데다 쓰지 말고. 단박에 해결이잖아 그냥. 네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높아. 빛이 가요? 어, 너무 높아. 아... 높아도 높아도 너무 높은데? 네. 하피도, 하피는 또 낮네? 네, 하피가 좀 낮아요. 일부러 그렇게 했어? 네, 근데 제가 예전에 원래 이제 이거 딱 쓰기 전에 프리플로팅 3.5를 썼었거든요. 어, 엄청 무겁네. 네, 근데 3.5 쓸 때 튜닝했던 그런 좀 그 기억으로 했는데 하, 이게 튜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너무 루즈한데? 아, 그래요? 하피는? 많이 루즈한데? 이것도 엄청 저기 해놨네? 이것도 많이 줄여놨네? 와, 간만이다. 이렇게까지 풀어놓은 사람은. 아, 정답은 없는데. 네네. 제가 예전에 프리플로팅 쓰면서 하피가 두 번이나 찢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피를 못 조이겠더라고요.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풀어놓고 썼는데 계속 또 풀린 거 같아요.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. 많이 푼 거야. 아, 그래요? 응. 지금 거의 새로 튜닝하는 느낌이거든 나는. 너가 하피를 이렇게까지 풀어놨으니까 네. 상피를 로우 튜닝하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지 당연히. 원래 일반적으로 캐스트 스틸 계열의 브론즈도 그렇고 브라스도 그렇고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대부분 다 기본 탈을 해준단 말이야. 사실 어느 정도 좀 그 무게가 많이 나가면 네. 기본 탈을 해줘. 굉장히 소리가 좋아. 고밀도의 그런 소리들을 내주지. 어, 무게감도 있고. 쟤는 이 정도로 쪼여주고. 아, 이거 나는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 이거 어디 전시해놨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쓰면은. 어. 사실 그레츠 엔도저 할 때도 네네. 그 스펀 브라스? 네네. 그거를 얘기를 해줬었거든. 네네. 아, 무거운 거는 내가 아무리 차가 있어도 싫다. 그래서 이제 그냥 평범한 USA 커스텀 한 거지. 확실히 네. 하피를 조여주니까 스네어 와이어가 루즈해졌지. 왜냐면은 높이가 네. 더 올라간 거야 이렇게. 네. 어, 여기였다가 네. 근데 이 정도 루즈해진 거면은 하피를 많이 조여준 거지. 아까보다 훨씬 좋네. 얘 왜 이렇게 고정이 안 되니? 그래도 높고. 야, 하피 하나 쪼여줬는데 소리가 이렇게 네. 다른데 도대체 너는 뭘 쓰고 있었던 거니? 스네어를. 아, 저 이제 깜짝 놀랐어요. 이게 그렇게 소리가 날 스네어가 아니야. 요 정도 쉘이면은 네. 살짝 미드로우 텐션으로 해줘도 네. 되게 좋은 소리 난다고. 지금 무슨 아까 너가 가져왔을 때는 네. 가스펠교회에서 막 드럼하다가 잘은 모르겠고 스네어 하나 샀는데 아~~ 막 조여가지고 그냥 쓰는 그 정도였던 거야.
근데 너가 말한 대로 이게 네.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? 기분 나쁜 그 하이의 깡깡거림이 있어. 네. 근데 요게 헤드 때문은 아닌 것 같고. 이 기분 나쁜 이 배음을 요걸로 잡아줘야 돼. 그치? 네. 근데 원래 뮤트젤을 쓰긴 썼는데 약간 뭔가 그 작업실에서 제 작업실에서 쓸 때 약간 뭔가 이렇게 잡히는 소리가 나서 뮤트젤을 이제 탐에다가만 다 넣었거든요. 이 스네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취향은 아니야. 네.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. 넘길까 지금? 이거는 아 좋거든? 네. 좋은데 네. 아 이 배음이 높아. 네. 나한테는 이게 로우 튠을 해도 그렇고 네. 한 미드 튠을 해도 그렇고 이게 텐션이 높든 말든 간에 이게 배음이 높네. 이 헤드는 아 이 배음이 아까보다 훨씬 근데 요거는 요 정도로 그냥 써야겠다. 아 좋아 좋은데 이건 너가 써보면서 네네 헤드도 좀 바꿔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써봐. 네 마이킹 하면은 훨씬 이 마이크 빨이 잘 받을 것 같긴 한데 마이킹 하면 약간 피치가 낮게 들려요. 맞아 맞아. 네,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래. 스네어는 너가 네. 계속해서 튜닝하면서 네. 만들어 가는 거야. 만들어 확실히 무거운 만큼 네. 이 압이 장난이 아니네. 나 한번 쳐봐봐. 네? 레슨 받으러 왔으면 좀 쳐봐야지.